들려? 비행기 타러 가요. 뭐 사지? 스시는 별로. 얘도 맛있겠다. 에비샌베 7개 들어있대. 오, 잘 어울린다. 뭐냐? 갑자기 여름 나라에. 색깔부터 다르다. 그지? 산타가 메르네. 건물들이 색깔이 예쁘네. 색깔이. 아, 진짜 햄버거 맛있는 냄새 난다. 산인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 어, 이따가 편의점에서 사.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팔긴 해. 그럼 난 못 봤는데. 화장. 장난. 얼른 마시면 나 모르겠어. 이렇게 먹어야겠어. 아, 귀여워. 아보카도. 서핑보드 걸려있어. 카메라를 왜 이렇게 좋아해? 갖고 싶으니까. 내 스피커 컬렉션에다가 넣어야 된단 말이야. 밥 먹으니까 잠이 온다. 그러니까 자라고. 졸려. 아빠도 잘게. 아빠는 레드불을 먹는 게 어때? 공항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네. 다 어디 리조트로 갔나 봐. 되게 표지가 엄청 조그맣다. 그냥 지나치겠다. 지금 여기다가 차를 세웠고 이 가마터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갈 거예요. 아, 귀여워라. 여기 공방들을
슬슬 구경하면서 가면 돼. 얘네들 크리스마스 옷 입었어. 너무 예쁘다. 음식 담으면 되게 맛있어 보이겠다. 아, 이렇게 풀 사이에 막 있으니까 더 예쁘다. 발자국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아, 진짜 여기 한 달만 살고 싶다. 얘네들이 되게 예쁘네. 금방 다 오네. 오늘은 가마를 안 하나 봐요. 아궁이가 어디에 있나? 아궁이. 아궁이? 응. 엄청 크다. 이것 봐. 왜 저래? 어, 문을 다 닫아놨네. 기둥이 막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맞지? 3,000 포인트 36,000 밀리언까지 있을 수 있어. 그게 뭐야? 다 몰라? 응, 다 몰라. 아, 여기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다.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어, 여기 사진으로 되게 많이 본 꽃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 인스타에. 예뻐. 예쁘다. 이런 건 꽃병으로 하면 되게 멋있겠다. 좀 닮았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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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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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나한테 온다. 술 따듬어줘. 나 좋아하네. 다리 어울린다. 만져도 가만히 있네. 얜 착한 애잖아. 그러네. 얜 착한 애. 자, 이제 더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어. 봤는데 안돼. 야, 파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결국 뱀 샀어? 내가 말 잘 들어서 그렇대. 여기 좌석이 더 예쁜 거 많잖아.
이거 어때? 타코 카라라기. 이거 오렌지 소스. 어? 내 커피 예쁘지 않아? 나 이거 오미부도 처음 먹어봐. 맛 없어 보여. 맛있어. 되게 식감이 재밌어. 내가 먹고 싶은 거 꼭 넣어서 진짜. 여기 국물 숟가락. 엄마도 엄마 먹은 게 있고 내 먹은 게 있어. 스위트룸을 이렇게 구석에다가. 우와. 마음에 들어? 딱 좋아. 봐봐, 침대 두 개. 응, 침대 세 개. 사진으로 보던 거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욕조도 있고.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소파가 있어서 뭘 마시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토일렛, 세면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박 3일이지만. 그리고 보니까 오키나와가 와이파이에 되게 관대한 지역인가 봐요. 도쿄에서는 와이파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가는 곳마다 거의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서 여기 호텔도 따로 비밀번호 없이 그냥 바로 와이파이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유나 안녕. 야옹아, 나오면 어떡해. 야옹이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몰라. 여기 좋다. 그러네.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넓고 좋다. 무서워? 기침해서 엄마 깜짝 놀랬잖아. 장난꾸러기. 이렇게.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는 여행용품들이에요. 요즘에 너무 건조해져서 이 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항상 제가 애용하는 그 패브릭 미스트. 이거는 렌즈.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니베아 크림. 이거는 헤어 에센스고 이거는 바디로션이에요. 머리 빗이고 머리끈 안경. 저의 화장품 파우치와 액세서리는 전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화장품은 별거 없어요. 이쪽에는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런 브러쉬들, 그리고 아이라이너랑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보통 평상시에 저의 메이크업은 여기서 크게 변화는 없는 편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쉬어 제품이고 베이스 대신에 이거만 바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포라에서 구입한 컨투어링 제품인데 이걸로 아이섀도우까지 다 해결해요.
그리고 이 블러셔는 블러셔로 쓰기도 하고 아이섀도우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아이브로우. 이게 다예요. 와. 식사를 받으러 가요. 엄마 잘리고 있는데. 그거 다 소리야, 소리야. 아, 나 힘들어. 아이고. 누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1층 이렇게 돌아서 봤고 이제 메인 수조를 볼 거예요. 여기가 가장 유명한 그 수조예요. 지나간다.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유리가 이 정도 두께래요. 와. 친구를 만나가지고 완전 신났네. 여기다 여기다. 저거 하루 찬 것 같아. 와, 되게 희한한 데 있다. 아니야. 너 집 아니야? 맞다. 엄마, 저 테레비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테레비야. 짠하고 가요. 씻어. 혹시? 천천히, 천천히. 가와이. 한번 더 줄게. 이제 다르지. 예. 아마도 다르지. 손으로 나는 것 같아. 이거 안 먹고.
향이 엄청 좋다. 아, 뭐보다. 핸드폰 잊지 않단다로. 아, 거기다. 지금 들어가. 가자. 돼지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되죠? 맛있지. 차가 없으니까 그지. 어, 시원해. 머리가 눌리는데? 안마의자를 이렇게 좋아해 꼬맹이가. 까지 와서 더 이상 산책은 못할 것 같아요. 머리 이거 어떡할 거야? 미역이야 뭐야?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오래.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여기 되게 괜찮다. 신는 거 두 개야.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돼? 책 읽으라고.
여기다 여기다. 쇼유. 들어가자. 되게 특이하다. 가게가 이렇게 생겼어. 장거리야, 그치?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